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피렌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시뇨리아 광장. 이고 요거는 베키오 궁전. 저 안쪽으로 보이는 것이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저희 이곳에 온 이유는 광장 한쪽 끝에 있는 레스토랑을 가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제가 방문할 곳은 오스테리아 구찌입니다. 그 유명한 구찌에서 하는 식당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에는 구찌 박물관이 있고, 원래는 1층에 구찌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가 구찌 오스테리아입니다. 마시모 보투라라는 이탈리아의 유명 셰프가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셰프에 대한 얘기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바깥에도 자리가 있네. 안쪽 자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야외 자리도 구찌 오스테리아 자리입니다. 아, 들어오면은 이쪽은 뮤지엄이고 오른쪽에는 샵이 있고요. 식당 예약한 사람들한테 뮤지엄 티켓을 주나 봐요. 옛날 구찌 디자인이라는 건가? 오, 테니스 가방 간지나네. 와인이 전반적으로 어리긴 한데 막 그렇게 비싸진 않다. 음식이 잠깐만 먹고 테이스팅 메뉴가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스파클링 하나랑 레드 하나 먹으면 되겠다. 테이스트 세. 야야야. 오케이. 네. 이게 돈페리뇽보다 비쌌던 것 같은데. 아니야. 돈페리뇽보다 사실 여기서 지금 한 150유로 정도니까 돈페리뇽은. 이런 데면 보통 한 400유로 하잖아. 프란치아 코르타가 이탈리아 이제 스파클링 중에서는 제일 좋은데 그 중에서도 까델보스코 하면 탑이고 그 중에서도 이 안나마리아 클레멘티가 가장 상위 라인인데 거의 이제 샴페인이 육박하는 가격이지 사실. 샴페인 가격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샴페인처럼 맛있으려면 샴페인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 안나마리아 클레멘티 정도 되면 그 정도 가격 내는 샴페인보다는 뭐 낫지 않나 싶긴 해.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스푸만테 이제 스파클링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 그다음에 지금 방에 사다 넣어서 오늘이나 이제 뭐 어디서 먹을게 요거의 로제. 그게 사실상 이탈리안 스푸만테 중 거의 제일 비싸다고 봐야지. Let's start with a little welcome by the kitchen. It is a vigne filled with pappa al pomodoro, typical Tuscany food, and a Parmigiano Reggiano cream, 36 months aged. 이거 뭐 약간 구제우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안에 토마토하고 36개월 파미지안 레지나노가 들어가 있네. 다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그 마시모 보투라 셰프가 컨설팅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 마시모 보투라는 이제 이탈리아 모데나에 있는 오스테리아 프란체스카나 셰프고 월드베스트 50에서 2년 전인가 1등에 올랐지.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제일 잘 나가는 셰프 중이야. 그 사람 책이 유명하잖아. Never Trust a Skinny Italian Chef. 그 사람은 사실 이렇게 약간 좀 셰프 치고 되게 슬림한 편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예약도 뭐 어렵지 않고. 사실 밀라노 가면 알마니 레스토랑, 불가니 레스토랑 다 있거든. 다 원스타 받은. 예약 어렵지 않고. 근데 어쨌든 원스타 치고 테이스팅 메뉴가 80유로면 되게 저렴한 거지. In the basic avocado and lime cream, falangata bonita, it's a kind of white tuna. 이게 결국 뭐라는 거야? 그런 등도. 아, 밑에가 참치인데. 아, 내가 보기 새치구나. 새치. 새치에 또르띠아 느낌의 뭔가를 했다는 거지. 응? 밸런스는 잘 맞는 것 같아. 응. 와인 그런 건 어땠어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은데 많지는 않고 다 영빈이야. 그럼 피렌체에서 와인을 마신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되나요?
불가? 아니. 필리트에서 와인을 마신다.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 돈이 많은 사람이 사준다. 100%. 에노테카 핀키오리. 피렌체 유일한 3스타 식당이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 3스타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에노테카 핀키오리. 와인이 한 13만 병 밖에 없고 4년 전에 왔을 때 와인 페어링 자체가 한 명당 5천 유로까지 있어. 예약이 어렵나요? 그게는? 예약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가격이 그 모양인데. 근데 거기가 또 와인이 유명한 게 뭐냐면 앙리자예라고 있어. 시내 문방울에 보면 나오는 뭐 부르고뉴의 신이라고. 이미 죽기도 했고 와인 가격도 어마어마한. 근데 앙리자예 와인을 매년 뭐 몇백 병을 받은 식당이야. 그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여전히 많이 갖고 있는. 물론 뭐 병당 1,00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지. 근데 피란치 자체가 고급 식당이 생각보다 발전하진 않았어. 그래서 이제 미쉐린 스타가 내가 알기로는 한 뭐 5개도 안 되는. 예전엔 나 왔을 때는 3개밖에 없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고급 와인을 다양하게 갖춘 식당은 거의 없다. 오히려 베키오다리 쪽에 골든뷰 바? 뭐 그래가지고 그냥 캐주얼하진 않은 일단 파스타 팔고 와인바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리스트가 좀 좋았던 것 같고 한 30에서 50유로 나오는 식당들 좋을 때가 너무 많아 피렌치는. 근데 와인 리스트들이 그렇게 좋다 느껴본 적은 없어. 피렌체 티고는 어디서 먹어야 되나요?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내 생각에는 부카라피, 부카마리오 뭐 요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 키로당 한 8-90유로 하는 그렇죠 고급 식당 나름 키로당 한 50유로 선에서는 트라토리아 엘 오르 오올론가 하여튼 뭐 있어. 거기는 되게 저렴한데 에이징도 잘 어울려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맛은 더 있는 것 같아. 근데 파스타고 나머지 품만 그냥 고기만 좋아. 근데 왜냐면 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피오렌티나 스테이크는 원래는 키아니나 소를 써야 돼. 이 지역의 토착 품종 흰 소인데 되게 큰 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티본들이 크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키아니나 소를 쓰면 키로당 뭐 70유로 이하는 키아니나 소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뭐 싼 거는 하루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트라토리아 고기는 키아니나 소가 아닌 거지. 근데 이제 워낙 에이징도 잘하고 우리도 뭐 유고 에이징 잘하면 맛있듯이. 피렌체의 원탑은 중앙시장 2층에서 내장? 먹은 수육. 사실 밑에 내장 버거보다 그 수육이 더 맛있어. 그냥 비주얼 보면 맛있는 비주얼이야. 소스도 절묘. 중앙시장 2층을 돌면서 거기가 뭐가 좋냐면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뭐 다 사다 그냥 먹을 수 있거든. 음료는 또 저희 가서 사고 이런 식으로. 이거 봐봐. 이제 트러플이 보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 We go in Japan with our chawabushi. 그 첫 번째는 멕시코고 두 번째는 일본인 거야. 그런 컨셉을 한 식당들이 좀 있지. 이게 이제 토스카나에도 화이트 트러플이 나오는데 산지미나노라고 그쪽에서 나오거든. 사실 이렇게 해서 화이트 트러플을 미리 해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면 트러플 자체 퀄리티가 보여줄 만큼 안 됐던 거지. 샴피뇽 버섯은 프랑스 버섯이고 프랑스에서 상당히 고급으로 치는. 맛은 있네? 맛은 있는데요? 나름 느낌 있게 만든 것 같아. Now we have our risotto. It's a creamy risotto in a broth of black pepper and a powder of flour pumpkin. 자, 이거는 뭐 그냥 다시 얘기하면 호박 리조또. 호박이 올라가 있고 그 파우더 뿌린 게 호박 꽃을 파우더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리조또의 질감 자체가 그 우리 밥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이탈리아에서는 쌀을 묵혀서 쓰지 리조또에. 그래서 제일 최상급 아케렐로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묵힌 쌀. 이유가 왜냐면 얘는 이렇게 약간 딱딱한 쌀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꿀이 들어갔다고 그랬지. 너무 단대. 맞아. 그치. 소금 뿌려서 먹고 싶다. 이게 꿀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꿀을 넣었을까? 호박 단맛을 끌어올리려고 꿀을 쓴 것 같은데. 너무 달다. 너무 달다. This is a bottle with an Nebbiolo grape, the principal grape in. Okay. 이것도 뭐 이렇게 비싸지 않은 와인 치고 괜찮다. 이거 지금 여기서 100유로도 안 하는 와인인데 레스토랑에서. 코스가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보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프랑스에서는 백류로다 하는 와인이 사실 대단히 맛있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는 난 거의 없어. 진짜 맛있다 하려면 300유로도 넘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이태리에서는 사실 100유로짜리도 이거 맛있네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한 300유로까지는 맛이 올라가는데 그 이상 비싼 것들도 있거든. 이태리의 그 이상 비싼 거 나는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있는 거를 거의 드물게, 그러니까 몇 개 없어. 이탈리아 와인 중에 역대 가장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가 그 사시카이아 자체도 유명하지만 사시카이아 파로 빈티지가 로버트 파커가 자기가 먹은 까베르네 소비뇽은 거의 최고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딴 사시카이아도 비싼데 그거는 갑자기 몇 배가 비싸. 그리고 나는 사실 레스토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있어도 팔진 않아. 지난번에 한번 그 알바에서 오늘 레스토랑 갔는데 있더라고. 근데 가격이 안 써있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팔지 않는다고. 자기도 한 병밖에 안 돼. It's a mass famous burger created by Massimo Bottura for the charity marathon in 2015 for the Shake Shack in New York City. 이게 결국 마시모 보투라 셰프가 쉑쉑 때문에 만든 버거를 여기는 지금 한 건데. 아, 근데 솔직히 버거가 그래도 야채가 좀 있어야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난 야채 없는 버거 좋아해. 버거는 뭔지 야채가 없어. 근데 뭐 맛은 확실하네. 아이디어도 좋고. 맛있네. Foreign made with some coconut and lavender. And we finish with some coconut milk. 여기도 사실 마시모 보투라 이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원스타를 받는 거지. 과연 구찌라는 타이틀하고 마시모 보투라가 아니면 과연 여기가 별이 있었을까. 자, 오늘 식사는 오스테리아 구찌에서 했는데 사실 원스타나 마시모 보투라의 명성 구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걸 만족시키기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 피렌체에 오신다면 방문해도 좋은 곳 같습니다.